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데 이제야 읽게 되었다. 자칭 지식 소매인이라고 밝힌 그는 이 책을 통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제공하려고 함을 밝혔다. 이 책에서 그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합리성이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경제학에서 다룰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제레미 벤담이 창안한 공리주의의 합리적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은 오직 두 주인만을 섬긴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쾌락이다. 과연 쾌락과 고통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 기준으로 잡은 합리적인 인간만이 이것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술주정뱅이에게 쾌락이 일반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으니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장경제도 계획경제.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승리는 사실 이데올로기적 과장에 불과하다. 시장경제는 분권적 계획경제를 말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립이란 사회적, 기술적 분업을 조직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념적으로 부풀린 데 지나지 않는다. 최초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단어는 분업이다. 분업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는 것이 국부론의 핵심이다. 수만 가지의 상이한 직업을 가진 수천만 명의 개인이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일만을 하면서 사는데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바로 시장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고도 분업사회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체제였으므로 자체의 비효율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베레스트로이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고도 분업사회에 어울리는 경제적 기본질서는 분권적 계획경제인 시장경제밖에 없다.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관리.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막연한 위험에게 현재의 즐거움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래의 위험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이처럼 현실을 사는 인간의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 중에 난장이의 행진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의 재산을 사람의 키로 가정해서 행렬을 하는 경우 어떤 모습일까? 한 시간의 행렬 시간에서 40분은 난쟁이들이 행진을 한다. 그리고 12분은 평균 신장이 행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분배의 상태를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다. 이 곡선도 소수의 부자가 대다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국가는 경쟁 조건의 불평등과 그 결과 나타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지만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 빈곤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로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파트에서는 지금과 같은 종이 지폐가 어떻게 화폐로 사용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19세기엔 사람들이 금을 은행에 맡기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그런 증명서는 곧 황금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은행은 사람들이 보관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찍어내고 사람들에게 그 증명서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먹으며 부를 키워왔다. 그렇지만 그 증명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태환화폐였다. 그러나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시켰다. 이때부터 달러는 태환화폐가 아닌 종이조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달러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이런 태환화폐와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국가 대모,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이나 기업만 빚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빚을 진다. 이것을 국가 대무라고 하는데 과연 국가가 진 채무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일까? 작가는 단호하게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고 밝힌다.
사실 국가 대모의 75% 이상은 국채로 국채는 대부분 내국인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에게 진빚 때문에 파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용어들과 내용들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세상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